네, 앞서 화면에서 잠시 보신 대로 오늘 추도식에는 퇴임 이후 화가로 변신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. 두 전직 정상은 나이가 같고 또 재임 기간도 겹쳤지만 사실 공통점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럼 부시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권지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추도식 참석을 자청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. 직접 그린 초상화를 들고 봉하 마을을 찾았습니다. 그가 화폭에 표현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억은 이랬습니다. As I painted President No,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. 지금은 노전 대통령의 손녀와 환하게 이야기를 나눌 만큼 각별한 인연을 맺었지만 사실 두 사람의 교집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한 명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진보 정치인, 또 다른 한 명은 미국 정치 명문가 출신의 보수 공화당 정치인. 특히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를 두고 적잖은 의견 차이를 넘어서야 했고, 두 사안으로 참여 정부는 지지층 이반을 겪기도 했습니다. That may we have some differences, but no disagreement ever outweighed our shared belief in the importance of U.S.-South Korean relationship. 갈등과 긴장 속에 8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두 사람은 부시 전 대통령의 표현대로 친구가 됐습니다. 앞서 오늘 오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부시 전 대통령은 마음속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대부분의 다른 정상들과 달리 노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본인 생각을 말했다며 그래서 더 편하게 이야기했다고 두 사람이 통했던 이유를 회상했습니다. SBS 권준입니다.